네, 스노클 스폰트리입니다. 오늘은 장마 끝난 후에 옥금천 나왔습니다. 이곳은 지난번에 탐색했던 건너편이에요. 중간 섬 쪽에 지금 탐색을 하려고 합니다. 이쪽은 아직 비가 와서 뒤집어졌는데 많은 분들이 탐색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쪽 옥금천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탈라석을 주로 탐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가는 곳은 이것도 탈라석입니다. 사이즈는 제법 돼요. 이거는 뭐 혼자 들고 갈 수 있는 돌도 아니고. 자, 오늘은 제가요 물을 건너서 섬처럼 보이는 저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곳은 허리춤까지는 오지 않지만 무릎 이상으로 뭐 장어를 신어도 소용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자, 오늘도 함께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봐도 왔습니다. 물이 차서 제가 봐도 이쪽에는 조금 뒤집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왔는데 이쪽은 뭐 대적은 없고 소품 정도의 석들 소품 석 정도 탐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석인데 우리가 아주 멋들어지게 해줬습니다. 폭포가 흘러내리고 그 옆으로 또 한 줄기의 폭포가 흘러내리고 이쪽으로는 산이 있고 이런 문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뒤집어도 멋진 아주 문양을 보여주는 그런 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한복의 산수화를 보는 것처럼 되게 연출할 수 있는 거리가 되셨습니다. 네, 이건 뭐 그렇게 마음에 드는 속은 아닙니다. 여기 있어요. 섬석도 있고. 네, 이거는 새필석입니다. 사이즈는 조금 있어요. 새필이 아주 산경을, 먼 산경을 보여주는 마치 수목화처럼 그려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조금 사이즈는 큽니다만 이렇게 연출하면 괜찮을 그런 녀석이네요. 자, 서플석입니다. 네, 이들은 칼라석입니다. 산봉우리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달이 떴어요. 좀 아쉬운 거는 문양이 옆으로 갔으면 좋은데 세워져 있어서 조금 아쉬운 아이입니다. 자, 그래도 바닥은 좋고요. 칼라석으로서 어느 정도 존재 가치를 하는 그런 아이 같네요. 네, 칼라석 월석입니다. 여기로 보면 또 이렇게 태양석 있네요. 지금 태양석도 있고요. 자,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깻묵석입니다. 깻묵석도 보이고요. 여기도 이렇게 칼라석 있고. 자, 일단은 조금 앞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네요. 돌이 못생겼어요. 칼라는 잘 들었는데 돌이 조금 수마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또 황금석도 있고. 저도 흥문이 들을 것 같은데 바닥도 좋고
바닥도 좋고 뒤에도 바람은 잘 잤는데 이건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팥죽석입니다. 팥죽석. 지금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네요. 자, 이것도 운영은 잘 들었는데 산경의 모습이네요. 이렇게 봐도 산경이고. 자, 요거는 제가 적으니까, 사이가 적으니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기가 막힌 녀석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도 썩 짜진데 조금 애매한 녀석입니다. 입니다. 이것도 칼라석이에요. 칼라석인데 색깔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먹석인데 무늬가 아주 멋들어지게 해줬습니다. 폭포가 흘러내리고 그 옆으로 또 한 줄기의 폭포가 흘러내리고 이쪽으로는 산이 있고 이런 문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뒤집어도 멋진 아주 문양을 보여주는 그런 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한복의 산수화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연출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습니다. 네, 이거는 새필석입니다. 사이즈는 조금 있어요. 새필이 아주 산경을, 먼 산경을 보여주는 마치 수목판처럼 그려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조금 사이즈는 큽니다만 이렇게 연출하면 괜찮을 그런 녀석이네요. 자, 새필석입니다. 두께가 얇아서 애매하네요. 조금 애매하네요. 쑥돌입니다. 여기 칼라서 한 점 있네요. 쑥 쏘이죠. 오늘 멋진 녀석 한 점 만났네요. 이렇게 봐도 되고 딱 수수 사이즈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월이 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아이고요. 이렇게 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네요. 자, 이것도 양석하면 색깔이 확 살아날 것 같네요. 자, 좋은 점 정도는 좀 맞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지금 녹이 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산으로 보고 여기 다리 있고, 이것도 지금 마음에 드네요. 제가 이런 사이즈 칼라석을
하러 왔는데 다 마음에 듭니다. 자, 이건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놓고요. 자,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이렇게 멋진 아이들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자, 이렇게 또 월석도 있네요. 월석을 한번 볼까요? 네, 월석입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녀석이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이것도 좀 아쉽죠. 자, 여기도 깻묵석이에요. 깻묵인데 태양이 아주 못 떨어지게 졌네요. 뒤에도 이런 모양이에요. 이것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태양이 떠서 멋있고, 조금 아쉬운 것은 색깔이 그렇게 밝지 못해서 조금 고민되게 하네요. 자, 이것도 깻묵석. 색도 있고요. 홍문석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나 봅니다. 자, 이것도 홍문석이 한 점 있고요. 요거는 돌이 잘 생겼어요. 돌이 잘 생겼는데, 이렇게 보면, 폭포가 되겠네요. 자, 요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컬러석인데, 저렇게 마음에 들진 않네요. 자, 이렇게 홍석으로 봐도 되는데 돌멍이 조금 아쉽네요. 돌멍이 아쉽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소풍 위주로 해서 탐석을 하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칼라석입니다. 칼라석인데 산경을 보여주는 그런 돌입니다. 물론 이거를 이렇게 눕혀서 봐도 되고, 이렇게 눕혀서 보면 세필석으로서 멋진 풍경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하면 또 공으로도 봐도 되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는 것이 무난하지 않나 싶네요. 여기 칼라 새끼리 들어있습니다. 자, 칼라 새필석입니다. 이건 칼라석입니다. 칼라석인데 수마 상태도 좋고요. 돌 모양도 그리고 문양도 좋아요. 기품이 있는 그런 돌이에요. 그리고 칼라석입니다. 네, 이건 용을 칼라 꽃돌입니다. 이것은 지금 꽃이 두 가지로 보여지네요. 조금 진하고 여기는 조금 밝은 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간에 또 이렇게 약간 목도 지고 있어서 수마 상태도 좋고 모양도 좋고 멋진 꽃돌입니다. 영월 칼라 꽃돌입니다. 자, 경치 한번 보실까요? 경치 좋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서클스톤TV였습니다.